안녕하세요. 팔레용법인등기 판전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팔레용부 형사 방검 대장에 대한 제보와 공연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1457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모욕죄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 이 세 사람 모두 같은 당, 정당의 당원이고,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구의원 의원이었고, 상대방은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방범대 대원이었어요. 이 피고인은 2019년 1월경에 이제 여성위원, 방범대장인 상대방을 알게는 됐지만,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또 상대방은 그 피해자하고는 이제 방범대 대원으로서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피고인이 2020년 10월경에 이 방범대장, 여성위원장의 카톡으로 피해자의 간담회 참석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술꾼인 피해자가 송충이라 가 있네요.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까이에서 대장님이 득볼 게 없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상대방은 즉 그 여성위원장 이 사람은 피해자하고 거리를 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명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이거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공연이 타인을 모욕할 때 그때 이제 그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공연성을 인정할 거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일단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죠.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소수 사람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기 때문에 검사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이 했을 때 그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되고 내심의 의사, 행위의 행태, 상황 등 구체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범 대장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원인 피해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취지로 평소 행실이나 평판에서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방범 대장이 이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범 대장이 그 대원의 신상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정도로 끝난 것이지 방범 대장이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알릴 것을 전제로 또는 그걸 의도하고 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를 판결한 겁니다. 이렇게 타인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이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대법원은 한 명에 대해서 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명의 상대방이 전파할 수 있다는 거 이것다면 한 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공연성을 부정할 만한 유력한 요소라는 거 그 다음에 전파 가능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거기에 대한 고의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통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단체 대표자에게 제보하는 취지의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대표자에게 구성이라는 평가를 알려주는 것 이건 전파 가능성이 보기 어렵고 따라서 행위자에게 전파 가능성이라는 고의와 인식 모두가 있어야 되는데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